자, 현 시각이 10시 38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어제 조정 이후 다시 반등입니다. 위클리 만기죠. 오늘 코스피가 5포인트가 상승을 준다. 아침에 마이너스였는데 상승으로 반전된 상태였고요. 코스닥도 역시 상승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듯 이 장은 이미 M파동은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목표치가 어디냐 그럴 때는 기본이 60선이 기본 목표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진돗개 원리에 의해서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어제처럼 얘가 내려가니 아니면 오늘처럼 올라가니 그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주 알아내는 방법은 먼저 30분봉으로 보는 건 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분봉을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눌러보시면 30의 5의 기울기. 여기 보통 참고 사항서 이렇게 제가 요걸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얘는 아침에 보세요. 얘는 35가 빨간색이죠. 얘가 내려갈 때는 파란색.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제 강의했죠. 어제 같은 경우 얘가 내려가잖아. 아, 그럼 얘가 어제는 좀 내려가는 기울기 있구나라는 거고요. 아, 오늘은 얘가 올라가는 기울기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0분 단위 보는 법이 하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가 장주의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옵션을 활용할 번개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걸 놓고 번개를 누르면 번개의 이 모양이 잘 안 나. 비교해 보시죠. 얘가 좀 코스피 지수고요. 여기 선물 지수인데요. 번개를 눌러 볼게요. 얘를 번개를 누르면요. 굴곡이 여러 차례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죠? 그죠? 그럼 얘를 지금 제가 더블 컵스 리딩하듯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선물 옵션이에요. 얘가 선물 옵션입니다. 이렇게. 선물 옵션입니다. 그럼 얘는 태양이 빨간 태양이 떠 있죠. 얘가 여기 태양이 얘가 위에 지금 빨간 색깔이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얘가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얘가 빨간 태양 즉 35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가 그럼 얘는 밑에서부터 20이 턴할 때마다 아 여기 요걸 제가 요게 이게 오리지널 인공지능 차트인데요. 선물 옵션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쓰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매수의 나라잖아요. 그럼 얘가, 요걸 제가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싹 다 지워서 여기다가 이럴 때 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뿌려줘라 그럴 때 여기다가 색깔 매매를 누릅니다. 이거 저희 그 회원님들, 그 방송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특히 위클리 만길 때는요. 62 쌍봉 쌍바디가 위력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수 신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얘는 이미 M파동은 시작된 상태에 있고요. 얘가 흔들거려도 얘는 목표치 어디까지? 기본 62 목표치까지. 다만 어제처럼 조정받니 아니면 오늘처럼 올라가니 그럴 때 편안한 방법은 30분 단위로 이렇게 아 얘가 파란색이구나 빨간색이구나 내려가는 건 올라가나 이렇게 30분 단위로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30분 단위 보는 게 편하겠죠. 다만 선수들은 이렇게 22 쌍봉상 바닥일 거를 같이 노려보면 좋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아 얘가 오늘은 위로 올라가려는구나. 아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아 요거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구나.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다만 여러분들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어떤 종목군이 의미 있게 움직이느냐라는 거거든요. 오늘 의미 있는 종목군들 보면은 오늘은 다소 그래도 조금 좀 무거운 종목군들 조금씩 움직이네 그래도요. 여기 LG 디스플레이든지 여기 보면 뭐 시멘트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 또 이제 하나시스템 요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하단에서부터 쌍바닥의 영역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목군들을 잘 보셨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다 조정을 줄 때 쓰시면 아주 편해요. SK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얘가 밑에서 이렇게 짱대 항목을 주죠. 여기 짱대 항목 엔드 짱대 항목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도 아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M파동입니다. 이게 M파동입니다. 여기 대두조죠. 60과 240이 대두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2, 1, 2, 3, 4, 5 얘가 여기를 깨졌다 안 깨졌다 상관없이 5파동에서 얘가 올라가죠. 이게 M파동이에요. M파동이요. 비트코인 잠깐 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데드 여기 데드 이거 외봉이잖아요. 데드의 외봉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엠파동 비트코인 똑같이 갖다 볼게요. 이걸 왜 이를 설명하냐면 얘를 알아야 작년 3월 달에 주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걔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볼게요. 똑같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자, 제가 그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외봉이죠.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요 62 이 앞에 어딘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분명히 이건 외봉이잖아요. 외봉이죠. 그 다음에 여기 240하고 대두줬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밑에서 더블 쌈마다 얘가 간기 좁아지면서 얘가 여기서 턴하기 시작하죠. 이게 엠파동이에요. 즉 엠파동은 이게 외봉일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외봉일 때 이렇게 볼게요. 이것도 사실 엠파동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얘가 움직였을 때 하닉스 어떠세요?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종합을 볼게요. 종합주가지수요. 엠파동 그러는데 예를 보면 얘가 이것도 외봉이거든요. 이 외봉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게 엠파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 진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그렇게 막 뭐라 할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막 그렇게 막 강하게 막 움직이진 않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엠파동은 엠파동이에요. 얘가 모르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때가 강하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이게 올라갈 때 역별 구간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위에서 매물이 있는데 얘가 내릴 때 매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30분 단위로 보시던지 아니면 번개 차트를 선물 차트를 보시던지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어쨌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이런 것들도요. 위에서부터 좀 조정받았던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정받았던 종목. 특히 얘는 이건요. 20이 외봉 이게 여기니까 20이 외봉의 중방에 240이죠.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면 뭐 18,000, 여기 19,000원대에서는 매물을 약간 흔들거리게 하겠지만 저점부터 매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거든요. 삼성전기는 호평이나 호평은 다 받으면서도 정말 못 갔던 종목인데 오늘 이런 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도요 이거 사갖고 아마 지금 여름 중에서 계실 텐데요. 이걸 사갖고 해서 지루하게 길다 보니까 일부 저 뭐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뭐 샀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뭐냐 그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결국은 급락급등 완만턴 각도 보세요. 급락급등 완만 결로 올라가죠. 다만 이제 앞에 있는 고점대에서 일부는 내가 호흡 조절하시면 되겠죠. 고점대는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겁나면 이거 전화하신 분 계시다고 그래요. 김 팀장한테 그래서 제가 김 팀장 야 그럼 올라가면 이기면 좀 일부 줄여드려라. 왜 이걸 사실 이런 종목은 장투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왜 안 올라가냐고 또 그런 분들 계시니까 그럼 반 대신 반은 얘는 장투의 종목. 왜냐하면 얘는요 월봉을 보면 기간 조정이잖아요. 얘가 가격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야 내가 아주 지루하다 이게 옆으로 기르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럼 올라갈 때 좀 줄이세요. 대신 나머지는 월봉을 가지고 조금 길게 매매하면서 완급 조절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그런 종목군들이 밑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빠졌다 올라가죠. 마틴 길조니까 올라가면 줄이십시오. 60선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또 이쪽은 또 이쪽대로 코스닥 종목군들은 코스닥 종목군대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그죠? 팜스토리는 뭐 이거 가게 너무 싸기 때문에 저기지만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 하나고요. 특집 방송할 때도 어부 반도체 이것도 급락급등의 각도가 좋죠. 하여튼 무조건 밑에서부터 뜰 때는요 급락했던 종목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네페사크 결국은 지금 꽁팡꽁 앞에 고점점 부유미니까 위에서는 좀 줄이셔야 됩니다. 저건 쫓아가시면 안 되겠고 보고 있다가 밑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좀 많이 빠졌어요. 누리호가 뭐 말로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해서 뭐 우리가 느끼기에 내년 5월달에 다시 할 때 역시 괜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가는 사정없이 저렇게 또 기대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외 오늘 뭐 남북테마주도 일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유미 종목은 쫓아가서 사지 마십시오.
보이면 조목은 위로 나가면 위에서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고 계셨다가 각도를 보고 계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조정받을 때 저가 꺼서 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단에서 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정 줄 때 쏠 만한 것들이요. 얘들이 항상 얘기죠. 3% 있는 종목은 그냥 써야 된다. 하나 마이크는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급락급 등 만만타. 그죠? 아, 삼성전자의 최대 수혜성 종목이 하나죠. 아비코전자도 모양이 좋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제까지 강했던 종목 오늘 좀 조정받죠? 근데 이런 거요. 한전산업 이런 거. 아, 그 다음에 뭐 JYP, 엔터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다시 조정을 받아도 저가 권트선 다시 매수가 형성되는 종목이니까 롱텀 매수 사이클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조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저점 매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얘는 엠파동은 그냥 못 간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엠파동의 특징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밑으로 갈 때 우리가 그걸 리미트 공략을 샀다가 올라갈 때는 줄여주고요. 아, 밑으로 샀다가 올라갈 때는 줄여주고 그런 매매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레버지 인버스 같은 경우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지 ETF를 잠깐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내려갈 때는 어제 매수했단 말이죠. 대신 얘가 올라갈 때는 플러스 200원까지는 올라갈 때 매도가 됐다. 오늘 장중에 얼마냐면 플러스 한 얼마입니까? 플러스 135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얘가 위로는 그러니까 올라갈 땐 때려주고 얘 밑으로 갈 때 매수입니다. 올라갈 땐 때려주고 밑으로 갈 때 매수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글에다가 얘가 어제 매수한 것은 플러스 200원까지는 위로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해라. 얘가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해라. 그게 좋다. 대신 밑으로 갈 때는 다시 마이너스 매수하자. 이런 거 내가 좀 더 호흡 조절할 때는 얘가 좀 올라갈 때 외봉이죠. 외봉 말고 쌍봉일 때 좀 더 호흡 조절 되겠고요. 밑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는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지 얘는 뭐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그런 구간 아니기 때문에 이 엠파동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시고요.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얘가 내려갈 때 매수였거든요. 위 올라갈 때 때려줬죠. 내려갈 때 매수. 오늘 올라가면 또 매도. 또 내려가면 매수. 이렇게 변동성에 의한 매매 구간. 그럴 때 특히 번개 차트의 20쌍봉 쌍바닥. 번개 차트의 20쌍봉 쌍바닥 혹은 35호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거기에 맞게끔 또 상황을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종목군들도 매매하실 때, 이 번개 차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쌍봉 나오죠. 이렇게 쌍봉. 이거 롱톰의 쌍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속도 조절이죠. 이렇게 롱톰의 쌍봉일 때 약간 속도 조절입니다. 특히 투기성 종목군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라는 것도 염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람 해놓으시고요. 제목 마인드도 보고 가십시오. 결론 오늘 위클리 만기이기 때문에 얘는 어제 빠졌죠. 얘가 지금 올라가는 가운데서 어제 빠졌잖아요.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오늘은 번개차트 23봉상마다 쫓아가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엠파동은 진행 중입니다. 알람 꼭 해놓으십시오.